smoking all your dreams and all your tensions. 안타깝지만 하나도 공감 못해 talking about. 어쨌든 영지 씨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잃을 게 많고 인지도도 너무 높고 뭐 음원 내는 것도 잘 되고, 근데 어떤 명분으로 나왔는지 너무 궁금해요. 아, 사실은 저는 일단 도전이라는 것 자체에서 자아실현을 되게 많이 하는 타입이어서 쇼미더머니라는 플랫폼에 굉장히 본인의 가치를 찾고 싶어하는 인물들이 나와서 간절함을 여기다가 마음껏 풀어내고 싸우고 하는 공간이잖아요. 그런 공간에 저도 같이 속하면서 부딪혀보고 깨져보면서 제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. 아, 다르다. 와, 말도 잘해. 역시 정규회장. 아니, 어떻게 저러냐. 말도 잘하냐. 21살에 이런 걸 벌써 깨달아서 이렇게 한다는 거 되게 부럽다. 와, 대단한 거죠. 그 나이 또래 최고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또 있으니까 그거를 해야만 하는 성격이라는 게 되게 멋있죠. 엄청 멋있죠.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 하려고 하는 모습이 딱 보였어요. 영지 씨한테 부정적인 시선도 엄청 많을 거라고 느껴져요. 그렇죠. 근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? 아, 저는 제가 할 수 있다는 게 좀 다양하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고요. 이제 아무래도 제가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이거 아니어도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약간 좀 거슬리죠. 사실 예능인 캐릭터가 더 큰 것 같아요. 방송 커리어 하면서 음악적 행보를 보여주면 되는데 뭐하러 이 쇼미더머니에 나오냐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기준치가 좀 더 높게 보실 거라는 걸 저도 뭔가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기량이나 역량보다 더한 걸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프레셔가 사실 더 크죠. 근데 사실 그거 다 제쳐놓고 쇼미더머니 랩게임이잖아요. 랩 얼마나 잘하냐, 랩 누가 제일 잘하냐 이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신이 있어서 랩 잘하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좀 그래서 제가 뭔가 이 출연이나 참가 자체를 어떠한 노이즈 마케팅의 수단이라거나 너무 가볍게 이 프로그램에 도전한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근데 말을 진짜 너무 잘하시네요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그 여기 슬로우미랑 자리 바꿀래요? 아유. 1차 때 가장 피하고 싶던 프로듀서가 혹시 덕화 형님? 맞습니다. 아, 봅시다. 저는 덕화이어 선생님 피하고 싶습니다. 네, 잘 들었어요. 덕화이어시 아니다 라는 안도감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.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? 일단 덕화이어님은 명절에 연락드려야 되는 친척 고모 느낌이어가지고 그런가?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면 쉽사리 연락도 잘 못 드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분이셔서, 왜냐하면 저의 가장 미숙한 모습을 보셨던 분이어가지고 그때 엄청 잘했는데. 아유, 아닙니다. 기억에 그때 한 랩한 지 6개월 정도 만에 와우. 출전을 해서 우승까지 순식간에 해버렸던 그런 추억이 있죠. 운이 좋았습니다. 근데 목표가 되게 소박하셨는데 투 패스가 목표라고. 네, 명절 친척 삼촌께는 꼭 패스를 받고 싶고요. 근데 뭐 이 얘기를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가타부터 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. 그러면 혹시 이번에 2차 벌스는 어떤 이야기인지? 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러면 그냥 바로 들어볼까요? 잠시만요. 저 좀만 진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빨리나 보다. 오랜만이잖아. 긴장하지 마세요. 기대된다. 파이팅. 잘해라. 잘했으면 좋겠다. 파이팅. 비트 주세요. 너는 나나 밥 좀 벌어먹자 하는 살풀이가 아주 마땅치가 않아. 저 애먼데다 와플이나 내 진물이나 다 속고 속이는 짐짓 circus. They pay me on the first, so I do this on purpose. One time, terabyte sweet daydreams, I guess. 들어만 봐도 달콤함에 당초 감당을 못해. 주제롭게 또 텅텅 빈 그릇을 갖다 대고 외쳐 떨어져라 벌어서 멀어지 격차를 메꾸게. I see you kicking, I see you jumping for all your misery. 무전히 뭘 원하든 준비 안 된 언제 자리. 아파도 미친 정물에 계속 직진. Okay, so what am I looking for? I'm smoking all your dreams and all your tensions. 안타깝지만 하나도 공감 못해 talking about that. It's not a boy, you ain't real. 그저 혼탁한 삶의 숙주. Let's go! Yeah! Wo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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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o!
소리가 뚫고 나오네 진짜. 뚫고 나온다. 와 시원합니다. 진짜 앵콜 하나 듣고 싶어요 진짜. 앵콜 와. 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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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콜. 영지 씨의 뭔가 무대는 흠 잡을 데가 없고요. 놀라웠어요. 진짜 멋있으시더라고요. 전체적으로 레벨업을 한 것 같아요. 아 너무 잘해. 와, 와~ 아, 진짜 잘한다. 잘한다. 응원 중에 제일 좋았다. 아 진짜 목소리 너무 사기다. 이거 음원인데? 음원 듣는 줄 알았어. 잘해서 인정. 이거는 진짜. 마지막쯤 이렇게 막 멜로디 타면서 하는데 오. 되게 섹시했어요. I see you kicking, I see you jumping for all your miserable journey. 뭘 원하든 준비 안 돼 넌 제자리. 재즈한 느낌의 멜로디한 어떤 걸로 시작해서 랩으로 포인트도 줬다가 그게 이제 영지의 어떤 에너지고 힘이죠. 상당히 강력한 것 같아요. 지금 쇼미더머니에서.